반비례 그래프가 있기 때문에 반비례 그래프다. 그럼 y는 x분의 a로 쓰고 시작하자. 항상 이제 반복적으로 쌤이 얘기하는 것이랍니다. 그 다음에요. 여기가 마이너스 1이다라는 얘기는 x자리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자. 그러면 y좌표가 여기쯤 나올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빼기 1을 여기다 대입하면 y좌표가 여기 파란색쯤 나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찾으라는 거죠. 나더러 그 C의 y좌표 좀 찾아달라. 어딘지는 알겠는데, 여기 있는데. 뭐 증거가 있어야 찾을 텐데. x좌표의 차이가 2가 난다. 아, 빼기 3일 때의 x좌표와 x0이라고 부를게요. 빼기 6일 때의 x좌표 x1이라고 부를게요. 그 둘이 차이가 2가 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차이가 2가 난다. 그러면 이 식에 집어넣어 볼까요? 이 식. y는 x분의 a가 있는데 y 자리가 마이너스 3인 경우에는 지금 이제 나는 x 좌표를 구하고 싶거든요. x 좌표는 빼기 3분의 a랍니다. 또한 y 좌표가 마이너스 6인 경우에는 x 좌표는 빼기 6분의 a랍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두 x 좌표의 차이가 얼마가 난다? 2가 난다. 그런 얘기죠. 누가 더큰 거야? 빼기 3의 x좌표가 더큰 거죠? 이걸 내 x0라 그랬고, 이걸 x1이라고 이름을 붙이긴 했는데, x좌표 0번째, x좌표 첫 번째. 그러니까 더큰 숫자에서 더 작은 숫자를 빼면, 그제서야 차이가 나오죠. 곱하기 6을 해주면은 정리정돈을 하기 위해서 식 나온 거예요. 식. 그래서 반비례라고 생각하고 대입을 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식이 너무 잘 나왔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2a 플러스 a는 12이니까 마이너스 a는 12이고 a는 마이너스 12입니다가 끝나요. A 값이 마이너스 15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여기가 마이너스 12인 걸 알아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C의 좌표를 구하는데 큰 도움을 얻었죠. X분의 마이너스 10인데 여기 이제 빼기 1이 X좌표인 그 사람의 좌표는 1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빼기 1일 때 12야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게 우리가 찾는 Y좌표랍니다. 12.